안녕하세요. 식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4시간 동안 우리는 식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모이는 이네 가지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식품의 과학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 소비자로서 주변 식료품의 구성 성분을 조사하여 권장 식료품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식품 재료에 따른 첨가제 및 영양소를 알아보고 보존 방법에 포함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중에서는 영양소에 대한 내용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 보존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3차 시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양성분표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시된 표를 일반적으로 과자를 샀을 때나 음료수를 샀을 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사는 대부분의 식품에는 이런 영양성분표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영양성분표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정량의 제품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정량의 제품에 포함된 영양소의 함량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영양소를 얼만큼 섭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게 부족한 영양소의 섭취는 좀더 늘리고 많이 먹는 영양소의 섭취는 좀 줄이는 이런 스스로의 선택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성분표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먼저 1회 제공량, 뭐 전체 얼마만큼의 제공량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회 제공량당 함량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회 제공량이라고 하는 것이랑 전체 제공량이 나와 있어요. 이 음식이 총 160g으로 이거를 두번 나눠서 먹기를 우리는 제한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회 제공량당 함량이기 때문에 80g을 기준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열량들은 계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회 제공량당 함량 이 아니라 식품 100g당 혹은 100ml당 이렇게 어떤 기준점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성분표를 볼때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열량이라고 하는 거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다른 건안 보더라도 열량 확인은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찌는 것과 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열량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열량은 내 몸에서 에너지를 얼만큼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서는 에너지가 남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는 에너지는 지방 형태로 몸에 쌓여서 결국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열량 확인은 중요하고요. 이 열량은 여기 나온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함량으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탄수화물 46g이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 4, 단백질 5g이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 4, 지방 9g이 있는데 여기에 곱하기 9를 해서 나온 칼로리를 전부 더하면 전체 열량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퍼센트 영양소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기준치를 100으로 했을 때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음식을 1회 제공량을 먹었을 때 나는 하루 동안 섭취해야 되는 탄수화물의 14%를 섭취를 하는 것이고요. 단백질은 8%를 섭취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칼슘, 철, 바이타민 같은 다른 영양소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음식에서 강조하는 영양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슘 강화 우유라고 하면 칼슘이 얼만큼인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바이타민 음료라고 하면 바이타민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종류는 우리가 가능한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탄소가 연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소랑 결합한 상태의 지방을 의미합니다. 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지방간 위험을 높여주고,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증가시킴으로써 심혈관계 질환과 비만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화 지방을 당연히 다량 섭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겠죠. 양을 확인하시고 그 기준치의 이상을 먹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 걸 고체로 가공하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지방입니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은 일반적으로 포화 지방보다도 더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을 변형시킨 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섭취량을 1일 동안 섭취하는 열량의 1% 이하로 제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섭취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이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회 제공량당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양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이 0g이라고 해서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주 적은 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으로 이 영양 성분표를 직접 분석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렇게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우리가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빵 전체를 먹었을 때, 한 봉지 전체를 먹었을 때,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더 살이 많이 찔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열량 부분을 보셔야겠죠. 근데 이 열량을 직접 그대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는, 네, 영양 정보에서 총 얼마만큼 제공량인지 그리고 얼마를 기준으로 이 열량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밀가루 식빵의 경우에는 1회 제공량당 함량인 162에 전체 6회 제공량이기 때문에 곱하기 6을 해서 97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흑미식빵의 경우에는 100g당 380kcal인데 총 250g이기 때문에 곱하기 2.5를 해서 950kcal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빵 전체를 먹었을 때는 밀가루 식빵이 더 많은 열량을 나에게 준다라고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단백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이번에는 100g을 먹었을 때 기준으로 밀가루 식빵이랑 흑미 식빵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게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해 줄까요? 네, 정답은 흑미식빵입니다. 흑미식빵은 100g당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17g이고요. 밀가루 식빵의 경우에는 1회 제공량이 50g이니까 100g은 곱하기 2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2g이기 때문에 똑같이 100g을 먹었을 때 흑미식빵이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해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거는 위에 영양 정보 부분만 제가 살짝 숫자를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약간 다른 값이 나와 있을 텐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값 그대로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우유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접 여러분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영양 성분표를 직접 작성을 해보고 이걸 이용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다음에 여러분이 음식을 선택하는 데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양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물, 바이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영양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요. 각각의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요런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네, 여러 가지 국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로 들어있는 영양소고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란 혹은 살코기 이런 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용유, 뭐 올리브오일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될 텐데요. 전부 다 지방 성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텐데, 이세 가지 영양소의 공통점 혹시 아실까요? 네. 이세 가지 영양소는 전부 다 에너지를 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내는 이세 가지 영양소를 우리는 3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이세 가지 영양소는 에너지를 내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들이고 그래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이 여섯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으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100g을 먹었다라고 하면 400kcal만큼의 에너지를 섭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탄수화물의 종류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당류는 당 하나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당류는 당두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형태,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당류의 종류에는 포도당과당, 갈락토스가 있는데 다른 건 모르셔도 포도당이 단당류라는 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당류라고 하는 거는 엿당, 설탕, 젖당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 하나랑 과당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당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포도당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많은 포도당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녹말을 하나를 먹으면 포도당이 엄청나게 많이 나에게 획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녹말은 식물이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로 우리가 식물 종류를 먹었을 때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밥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게 되고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동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쓰는 형태인데, 동물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저장량이 적기 때문에, 글리코젠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거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고기를 먹었을 때 글리코젠도 일부 섭취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몸에서 글리코젠의 형태로 탄수화물을 저장했다가, 내 몸에서 혈당량이 낮아지면 이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공급해주고 혈당량이 높아지면 다시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해놓고 이런 식으로 혈당량을 조절하는데도 중요하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앞에서 말했듯이 주 에너지원으로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이 되고요. 내가 먹는 것들 중에서 거의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탄수화물도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으로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세포 안에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몸의 구성 성분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근육, 세포막, 효소, 항체, 헤모글로빈, 호르몬 등내 몸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항체라고 하는 거 간단히 보시면 항체는 외부의 병원체에 대항해서 내가 만들어낸 물질로서 방어작용이랑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항체의 생성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서 면역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질들도 내 몸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백질도 앞서서 말했듯이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단백질을 놔두었지만 내가 에너지의 섭취량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 내 몸에 있는 근육이나 뭐 이런 데서 단백질을 끌어다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었을 때 닭의 살코기를 먹는다고 해서 닭의 살코기가 그대로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 형태로 다 분해가 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이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된 다음에 아미노산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필요한 형태의 단백질로 나중에 재합성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20가지 종류들 중에서 체내 합성이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체내 합성이 가능한 경우는 내가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더라도 몸 안에서 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것은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하는 단백질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 이런 아미노산은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으로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내주는데요. 앞에 말했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1g당 내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남는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칼로리가 많이 들어왔더라도 내 몸에 남는 칼로리는 지방의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방을 저장할 때 여러 곳에 저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피하 지방인데요. 피하 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이 피하 지방은 바로 이 보온병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온병에 우리가 뜨거운 음료를 담았을 때 한겨울에 이 보온병 그대로 두면 안에 있는 음료가 잘 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온병이 단열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피하 지방은 내 몸에 열이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단열 작용을 함으로써 체온 유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 이외에 피하 지방이 아닌 내장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 내장 지방은 내 내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일부 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역할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너무 많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적정량의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물에 대해서 볼 건데요. 물은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약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체액의 주성분인데 이 체액의 주성분으로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먼저 물은 용해성이 굉장히 큽니다. 용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녹이는 능력인데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기 때문에 영양소, 노폐물 이런 것을 같이 녹여서 운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혈과 기화혈이 굉장히 큰데요. 비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열량이 제공이 되었을 때 비혈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그만큼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은 비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체온이 조금밖에 변하지 않게 되겠죠. 기화혈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의 것이 기체 상태가 되면서 가져가는 열인데 물은 기화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게 되면 이 땀, 물 형태의 땀이 기체 형태로 바뀌면서 내 몸에 있던 열을 굉장히 많이 뺏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역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네, 그
부르는 말이 살짝 바뀌어서 바이타민이라고도 하고 비타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도 아니고 몸을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생리기능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물질로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바이타민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바이타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효소의 기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지만 바이타민이 있어야 기능을 제대로 하는 효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타민이 부족한 경우에 물질 대사가 제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타민은 전부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는데 이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이타민의 종류마다 결핍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한번 구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기염류 볼 건데요. 무기염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염류는 에너지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면서 동시에 생리기능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무기염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칼슘에 대해서 이 역할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이나 뼈를 구성할 때이 칼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뼈나 이의 주성분이 칼슘이죠. 그리고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 근육 수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액이 응고하는 과정에도 칼슘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 부족은 혈액 응고가 잘안 되도록 해서 우리가 피가 났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은 또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방출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신경전달 물질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에서 또 다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전달에 칼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칼슘이 부족하다면 정보의 전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철이라고 하는 무기염류는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면서 산소 운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무기염류는 갑상샘에서 만들어지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주 성분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부족하면 티록신이 잘안 만들어져서 몸에 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경우에도 내 몸의 삼투압 조절이라든지 신경에서 정보의 이동이랑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염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섯 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서는 각각의 영양소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해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양소의 각각의 특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이 여섯 가지 영양소를 모두 다 골고루 섭취했을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여섯 가지 영양소가 힘을 합쳐서 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우리는 여섯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